안녕하세요, 뉴키트입니다. 소고기를 선물 받았습니다. 어제 조금만 구워 먹어야지 하다가 술 한잔하면서 거의 다 때려놓고 결국 부채살 한 덩이가 남았어요. 구워 먹기 애매하게 남은 이 부채살로 오늘은 저희 필살기 중 하나인 5분컷 스테이크 덮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니까 한 번만 익혀두시면 앞으로 시켜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가시죠. 생각보다 남은 양이 좀 적어서 빡쳤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일단 스테이크에 허브솔트를 좀 뿌려. 준비할 야채는 양파 반개. 원래 쪽파 써야 하는데 대파밖에 없어서 파는 쓸까 하다가 그냥 안 쓸게요. 다진마늘은 필수, 청양고추는 옵션입니다. 양파를 우선 얇게 썰어줍니다. 저는 먹다 남은 정양파가 있어서 이걸 쓰는데 그냥 양파 쓰시면 됩니다. 청양고추도 얇게 썰어주시는 게 맛있습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린 기가 막힌 야키니쿠 소스를 좀 더 묽게 만들 거예요. 다진마늘 하나, 간장 하나, 설탕 하나, 참기름 하나, 굴소스 반, 통깨 하나, 물 3스푼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부채살을 구워줍니다. 이왕이면 발연점이 높은 기름에 구워주세요. 발연점은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인데 쉽게 말해 기름이 타기 시작하는 온도고 발연점을 넘기면 음식에서 탄맛이 날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같은 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겉면을 바싹 익히기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버터를 넣어주시면 풍미가 더 좋아집니다. 저는 겉바속촉 레어로 구웠습니다. 3분 정도 익힌 상태예요. 바싹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레어 상태일 거예요. 고기가 얇아서 3분 정도 레스팅해주는 동안 햇반을 돌려줄게요. 익은 고기를 원하는 식감에 따라 취향껏 썰어주세요. 레어 정도로 구우셨다면 얇게 썰어주는 게 제가 딱 좋아하는 레어 상태예요. 고기는 사실 취향껏 익히시면 되는데 부채살 스테이크 덮밥은 저는 레어가 맛있더라고요. 자, 이제 플레이팅입니다. 밥 위에 썰어둔 고기를 가발처럼 얹어주세요. 잘 안되신다면 밥의 머리를 마구 때려서 약간 편편하게 만들어주시면 잘 얹어집니다. 아까 만들어둔 소스를 듬뿍 뿌려주세요. 짤 것 같지만 고기와 밥을 같이 먹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이 세지 않아요. 청양고추는 사실 없어도 되지만 느끼함을 잡아주고 소스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달걀 노른자를 가발 정수리에 얹어주세요. 양파는 소스와 같이 볶아서 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는 아삭아삭한 식감 때문에 그냥 생으로 올려주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여기에 생 와사비까지 준비해주시면 끝입니다. 이게 요리 과정이 생각보다 진짜 간단하거든요. 익숙해지면 5분이면 완성이고 재료도 집에서 주로 쓰는 것들이라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근데 한번 드셔보시면 맛은 가성비라는 말은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스테이크 덮밥집 안 가셔도 돼요 이제. 끝.